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5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축구가 있죠. 또 우리나라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아시안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이기면 일본 1등으로 올라가니까요. 1등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붙는다. 어느 팀이든 붙어도 굉장히 강팀인데 하여튼 또 오늘 저녁에도 또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주 포커스가 단독으로 쓴 기사인데요. 원전 소재 지역 울진을 빼고 경주, 울주, 기장, 영광 이네개 도시 출신 서울의 그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연합기숙사 이른바 재경학사를 이게 지금 2016년에 원전 소재 지역 협력 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하고 이런 기숙사를 만들어 보자. 교육부가 부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예산을 드리고, 환수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기숙사를 지어보자. 원래 계획은요, 한 2020년에 완공을 하고, 대학생들을 입주를 시켜서 이제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 운영은 한국장학재단이 맡기로 하고, 이게 뭐 부지 선정에서 엄청나게 부지 확정하는 데서 그 교육부가 제공하는 부지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는데 오늘 제가 그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착공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보통 처음에 계획서를 보니까 공사 기간을 한 1년 2개월 정도 잡더라고요. 15층 규모, 지하 3층, 15층. 이러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 9월 달에부터는 그 학생들을 받고 운영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은 늘 하고 있어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또 알아보려면 솔직히 또좀 골치 아픈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한국일보의 보도가 이런 보도가 나와요. 이런 청년 유출 막는다더니 자치단체마다 이 서울의 기숙사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결국은 청년 유출의 그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 예산으로 청년들을 지역에 붙잡는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 충분히 할수 있는 기사이고,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될수 있고, 아니, 기사 자체가 논란도 될수 있다면 충분히 토론거리는 될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 월성 환수원하고 뭔가 그때 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됐나. 작년이면 꼭 1년 전에도 한번 짚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 공사한다는 소식은 없고 해서 오늘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만든 기사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해보니까 이게 이제 본래 하면 제가 일단 경주 포커스 기사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원래 계획은 계획 자체가 2016년 3월 달에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교육부하고 4개 지자체 경주, 울주, 기장, 영광군 한수원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게 2016년 3월입니다. 2016년 3월 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9년 정도에 그 공사를 다 하고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을 받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처음에는 그 업무협약을 할때 세웠더랬습니다. 세웠는데 그 기사들을 쭉 제가 관련 기사로 한번 보면요. 여기도 보면 예전에 이 계획 이게 이제 2016년 9월 달에 교육부하고 대학생 연합 기숙사 지원 업무 협약을 하는 겁니다. 교육부하고 당시의 교육부 장관 그리고 4개 지자체 대표들 관계자들 한수원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은 이제 뭡니까?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기사에도 있습니다만,
교육부가 당초에 건물을 서울시 행당동인가요? 한양대 부근에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게 공원시설이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서 공사가 진행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이제 장소가 변경이 되는데요. 장소가 한네 차례 정도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고, 제가 사진을 올려놨었는데, 잠깐만요. 장소 선정에 애를 먹으면서 결정을 못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부지 변경이 한네 번씩이나, 처음에는 서울의 행당동에 한다고 했다가, 그리고 서울의 성동구 신담역 쪽에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으로는 또 효천공원역 앞, 효천공원역 앞이겠죠. 거기에 한다고 했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게, 이게 작년 12월 달에 선정이 된 것이, 아니, 2021년에 가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것이 2021년 달에, 2021년 5월 달에 신계동에, 현재 계획 부지로 결정을 합니다. 신규 사업 부지로 2021년 5월 달에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라든가 서울시에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22년 12월 달에 갔어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승인이 되고 관보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경주시나 아니면 이 건립이나 운영은 한국장학재단이 맡게 되는데, 건축 이렇게 이제 변경을 많이 부지 선정하는데 당초보다 한 3, 4년 더 늦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한번 1차로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원래 계획을 한번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 기쯤에서 계획을 보면, 도시관리 계획을 서울시가 고시했고, 그래서 2022년부터 작년 3월달까지 건축 설계 및 각종 심의를 끝내고, 그리고 5월달 상반기 중으로 건축 인허가 끝내고 공사 발주를 해서 올해 8월달 정도에 준공을 하면 올해 9월달에 원래 그 학생들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알아보니까 인허가 절차가 완료가 된 것이 작년 7월달에 모두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요 기사에 간략하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서 전체 계획이 많이 지연이 돼서 이제 빠르면 이번 달 2월 달에 착공을 하면 내년 그 상반기 중으로 완공이, 한 내년 6월 7월쯤 완공이 되면 내년 9월 달쯤에는 어쩌면 학생들을 받을 수 있다. 원래 계획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5년이 늦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교육부가 땅을 제공을 하면 그 사업비는 한수원 지원 사업비 적립금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경주하고 울주는 각각 112억씩, 기장은 111억, 영광군에서는 65억을 이렇게 격출을 하고 건축비를 그나마 400억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다 짓고, 그런 다음에 운영하고 이런 것은 이제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신다 한다는 건데, 당초에는 한 600명 정도의 그 수용 인원으로 가정을 하면 경주시가 배정받은 인원이 한 14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배정받은 인원이. 근데 이게, 지금 지상 3층, 참 지하 3층, 지상 15층으로 이렇게 지으면 학생이 한 750명 정도, 2인실로 기준으로 하면. 이게 이제 그러고 국립기숙사학교, 국립대학교 기숙사 수준으로 하면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렇게 되면 750명 정도 받으면 학생이 경주 600명일 때 140명 받기로 했으니까 비율로 보면 조금 더 인원이 늘겠죠. 그러면 뭐한 160명, 170명 정도 인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의 그 대학,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부모의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그 국가장학금 주듯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선발 기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원전 소재 지역 서울의 대학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 서울의 기숙사에 다행히 당첨이 되면 다행입니다만, 기숙사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1랑년 정도는 들어가는데, 여기 그 분석해 놓은 표를 보니까요. 이 지금 기숙사 예정 부지에 그 인근에 고려대학교, 한양대 1시간 이내에 25개 대학이 있고, 재학생들이 한 31만 명 되는데, 기숙사 수용 인원은 5만 7천 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남영역하고 용산역 사이에 이 부지가 기숙사 건립 부지라는데요. 그리고 이 30분 이내에는 13개 대학에서 재학생 수가 한 15만 명, 작년 기준으로. 기숙사 수용 인원이 2만 8천 명, 18.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원전 소재 지역 대학생들의 숫자는 뭐 거기에 비율은 아주 적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한 140명, 150명 정도가 경주 출신 대학생들이 이렇게 거기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경제적으로 조금 곤란하신 부모님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겠다. 그래서 이 소식은 아주 좀 우리 경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이를 그 대학교에 보내보고 키워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되면 물론 이제 내 아이가 들어갈 수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굉장히 어쨌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4년부터인가요?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교도 5개 대학교에 지금 1년에 130명씩 그 학교당 거의 한 5개 대학인데 학교당 평균 한 30명씩 해서 경주 학생들을 뽑아서 아주 기숙사에 또 우리 향토 생활관이라고 해서 넣고 있잖아요. 이런 게그 학생들든 부모,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테고, 그러게 이게 많이 늦어졌지만, 늦어진 것은 어쨌든 서울 시내에 이만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어쨌든 설명이고, 그런데도 더 늦기 전에 어쨌든 이 가칭 재경학사관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연합기숙사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15층에 주민 뭐 편의시설도 놓고, 여러 가지 대학생 공유주방도 놓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많이 넣을 계획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지 위치를 이렇게 보니까, 부지 위치가 이렇더라고요. 학교 부지가, 보면, 용산역하고 남영역, 이 남영역 지나서 서울역 쪽으로, 반대인가요? 용산역, 남영역 지나서 서울역 쪽으로 가죠. 요 정도 위치면 서울역하고도 뭐 가깝고, 또, 그렇습니다. 그죠? 어디, 서울 시내 어디라도 뭐 근접하기가 굉장히 뭐 어렵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재경학사가 빠르면 내년 9월달 정도에 개관할 것 같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그 방송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럼 대학교 안 다니는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토론 과제일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오늘 한국일보 보도는, 취지는, 아니, 청년들 유출을 막는다면서, 이런 재경학사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에 지나간 학생들 체재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숙사들이 많이 건립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건립을 되면 결국은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한국일보 그래픽인데요. 한국일보 그래픽을 보면 지금 광역시도에서 만든 서울에 있는 기숙사들이 강원도에서는 2개, 충북에서도 2개, 충남, 뭐 이렇게 경남, 제주, 경북은 없더라고요. 이만큼 많이 있고 이제 이렇기도 한데 이게 오히려 지역 인재 유출이라든가 청년 유출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전하는 기사들도 있던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신문으로서 얘기는 할수 있는 거리는 되겠다. 그러나 이게 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이런 청년 정책 지원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그게 사실 전국에 관계없이 어디 가도 또내 아이가 다른 도시에서 그 도시의 청년 정책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청년 취업세, 그 중소기업 청년들을,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교통비 지원 제도라든가, 또 기숙사비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주시에서도 또타 지역에서 온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와의 형평성을 이야기는 할수 있어도 그 학교 문제들은
그좀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이게 뭐 이거 아니어도 청년들 지금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지, 뭐 이걸 더 지원한다고 해서 서울에 갈 청년들이 경주에 있다? 지역에 일자리만 많고 뭐 속된 말로 출세하는 기관들만 많다면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수도권의 모든 행정, 우리 경제, 세종시로 뭐 정부 청사를 분산을 해도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 현상을 보면, 뭐 이런 정책들이 청년들의 그 유출을 가속화하는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막지 못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비약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무지하게 많은 전화들이 걸려오고, 각 당의 그 여론조사 때문에, 그 현역 의원들 적합도 조사 때문에 많은 전화들이 걸려오고 하던데, 피로감들이 상당합니다. 물론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의 피곤함들이야 더 하겠지만, 그런 실정이고, 오늘 뭐 나머지 경주 뉴스들은 단신들 몇개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단길, 이 경주시가 중심상가 이런에,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그 정부 돈하고 해서 40, 40억, 80억 투입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황금별 테마거리, 요거는 지금 신라대종 옆에 뭐별 모양의 바닥에 별도 설치를 하고, 올 3월 달까지 이런 다양한 시설들도 넣고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을 제가 많이나 받아놨구나. 여러 가지 뭐 그림들이 있던데, 3월 달까지 어쨌든 대농원 쪽에 또 황리단길에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든 중심상권 쪽으로 많이 좀 모아보자, 뭐 이런 취지일 텐데, 저는 뭐 중심상권에 계신 분들 화낼지 모르지만, 중심상권 쪽으로는 이미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균형적인 입장에서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밝은누리 장애인대학의 교육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여기는 비장애인도 같이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인데,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기술 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자,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요. 3월 28일 날 개강을 하고, 지역의 등록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또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심 있는 비장애인까지 합쳐서 30명을 모집을 하는데, 장애인에는 한 50명의 교육생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30회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교육은 매주 목요일날 한다고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장애인 자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 APEC 정상회의 개최 국가가 페루라고 합니다. 주한 페루 대사가 어제 경주시를 방문했고, 또이 APEC 2025년 우리 경주시가 유치를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그 경주시 보도자료를 보냈던데, 근데 뭐 페루 대사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늘도 녹화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20분가량 진행한 것 같은데요.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나라 바깥 뉴스를 보면 어지러운 게 많습니다. 여전히 어지러운 게 많고, 뭐 권력 내부에 뭐 이런 암투, 권력 투쟁, 뭐 이런 것도 가셔야 되는 것 같고, 또 이른바 문재인의 때친 문재인 정부 편에 섰던 사람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받았던 사람 출국할 때 여러 가지 막았다는 그 혐의로 지금 여기에 기소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는데, 김학의가 피해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범죄자 도피를 막은 그런 그것도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막은 거에 대해서 무리한 기소 아니냐 이런 항의를 했다는 소식도 있고 나라 밖 소식도 우리가 뭐 우리 생활에 너무나 밀접한 관심이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일이고 결국은 그래서 선거도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저는 오마이뉴스를 자주 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이 포털의 뉴스들은 그러세요. 노출되는 것도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과 회의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오늘 1월 25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저녁에 말레이시아하고 축구, 하여튼 좀 선수들 안 다치고, 16강 토너먼트 이제 너가웃 시스템으로 올라가니까 안 다치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1차전 때 중국 심판 거막 5만 경고를 1차전에 5장이나 받았잖아요. 손흥민까지도 막 경고받고, 2차전에 2장, 그래 통 7장인데 이게 4강 전까지는 계속 누적이 되면, 경고 누적이 되면 다음 게임에 한 게임을 페널티 받아서 출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누구, 김민재, 뭐, 누구, 지금 경고받은 선수들 중에서, 그, 뭐야, 황인범, 김민재, 이런 선수들은 좀 쉬게 해주고 경고 관리도, 카드 관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그러세요. 낙승을, 그게 또 말레이시아 감독은 지난번 월드컵 때까지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을 하셨던 김판곤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또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 자국에서 개최한 아시안컵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40년 만이던가요? 예선을 통해서 본선에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전 전패로 이미 그 토너먼트 시스템에는 탈락이 확정된 말레이시아하고 붙는데 말레이시아는 선전하고 우리는 낙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월 25일 경기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